반갑습니다. 웰컴팀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복구 매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쿠아프리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샴파드셔 하고 나와서 보니까 기연부 부분들은 다 이렇게 노골노골해요. 노골노골해서 조금 있으면 이렇게 확 이렇게 옥수수염처럼 녹을 것 같아요. 앞부분도 그러고, 그리고 계속해서 포염을 해갖고 오신 모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손상도 있고, 지금 감고 나니까 친수성 곱슬이에요. 거기에 또 가늘면서 편모성 곱슬도 갖고 계세요. 조금 어렵죠? 그렇지만 저는 피카에 저희 펌제를 가지고 한번 복구 매직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C라인 네, C3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자, 지금부터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겠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C라인에, 우리 피카의 C라인을 가지고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빗질을 하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네, 자,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열처리 10분 했어요. 근데 어때요? 많이 늘어나죠? 네, 이 로트만큼의 리치가 정확하게 생겨야 되는데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피카에 미친 연화를 해야 되는데 C1으로 안 하고 오늘은 C2 건강모 펌제로 할 거예요. C2, 왜냐면 워낙 머리가 데미지가 커요. 거기에 C2에다가 파워하고 제가 오일하고 믹스를 했어요. 자, 이렇게 믹스하셔가지고요. 자, 보시면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살포시 C2를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자, 꼬리빗으로 살포시 꽉 누르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걷어내시는 거예요. 걷어내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지금 느낌이요, 되게 좋아요. 통통하면서 부드러우면서,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 네,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까 이게 노글노글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또 저희 또 데미지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네, KM 그걸로 또 도포하고 마무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트리플 연화까지 다 하고 폴리필 마스크 오일까지 다 했어요. 하고 났더니 이 꾸불꾸불했던 분들이 다 펴졌어요. 살짝.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KM 데미지 컨트롤이라고, 네, 데미지 컨트롤이라고 저희들 그 복구하는데, 결계산하는데 쓰는 KM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한번 또 도포해 보겠습니다. 모발은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잡으시고요. 자, 이렇게. 하셔서, 자, 보이시나요? 반짝반짝한 윤기나죠? 네, 네, 굉장하죠? 네, 이렇게 해서 결계선을 하시면, 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겠죠?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30분 제가 방치하고요.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프레스 작업 들어갈게요. 지금 계속 먹고 있습니다. 네, 윤기가 많이 나죠? 자, 이렇게. 자, 보이시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30분 방치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서 프레스 작업 자, KM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네, 결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수분 조절하고 프레스 작업 들어가면 되는데, 또 우리 또 연화가 잘 됐는지 또 보고 싶죠? 네, 피카의 물구나무 서기로, 자, 이렇게.
이렇게 길게 쭉 잡아당겨서. 자, 연화 됐죠?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수분 조절 했고요. 자, 프레스 작업 한번 해볼게요. 쭉. 자, 이 윤기 나는 거 보이시나요? 네. 네. 자, 네, 끝까지. 끝까지. 자, 이렇게 해서. 네, 마무리 할게요. 자, 보시면 어때요? 윤기 굉장히 많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48시간. 중화하지 마시고요. 48시간 방치했다가 깨끗이 헹구면 조금 더 KEM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 할게요.